이거 오빠 왔어? 여보 여보 아, 너 이 사람 참. 아휴, 뭐 밤새 울어대더니 무슨 뭐 딴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니겠지? 어, 인성아. 아, 내가 그렇잖아도 전화하려고 그랬었어. 야, 너희 엄마가 새벽에 나가서 연락도 안 되고 여태 안 들어와. 정말요? 언니랑 희성이한테도 아침 일찍 들러서 몰래 상자 놓고 가셨나 봐요. 아, 뭐 별일이야 있겠어요? 오늘 밤까지 더 기다려봐요. 아, 엄마 아직 집에 안 들어오셨대. 혹시 말이야, 엄마가 우리한테 미안해가지고 그 상자 놓고 가신 거 아닐까?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. 상자를 각각 두고 가신 거 보면 내가 너희들 이렇게 키웠다 고마운 줄이나 알아라 무언을 시위하시는 거지. 이제 완전히 인연을 끊자 이거네. 그렇게 못 받아들이시겠나 봐. 뭘 울고 그래. 그 정도 각오도 없이 엄마 말 어기고 강과장하고 혼인신고했어? 아, 언니 스캔들 나고 이혼소송 났어도 나중에 아무 소리 말고 기쁘게 파티하자던 엄마였는데. 나 거짓 임신 발각됐을 때도 너 내 자식 아니다 해놓고 시집살이 도와주겠다고 다시 내 편 대주셨고. 근데 왜 나만 이렇게 못 받아주시는 건데? 그만큼 이번 일이 엄마한테는 충격이 컸던 거지. 우리 셋 한꺼번에 엄마한테 덤빈 적 처음이잖아. 엄마 빨리 돌아오시기만 기다리자. 인성이 네가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해봐. 해봤지. 안 받으셔.